이승현은 물론 임신 7개월의 박지연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공판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세 연예인 모두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박시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임산부로 배가 상당히 나온 상태였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공판의 가장 큰 쟁점, 진료 기록용 수첩의 신빙성. 여배우 3인이 다닌 병원의 진료 기록부는 의사가 작성했고 진료 기록용 수첩은 직원들이 작성한 건데요. 검찰 측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진료 기록부에 누락된 투약 내용도 있는 만큼 진료 기록용 수첩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병원의 피부 관리사 2명도 시술 직후에 기재하는 진료 기록용 수첩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 여배우 측은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전화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데 이승현의 통화 내역을 보면 병원에 전화하지 않은 날에도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 기록용 수첩에는 병원장이 외출한 날에도 박시연과 관련한 시술이 진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미인애가 해외에 있을 때에도 시술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료 기록의 신빙성 문제는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검찰은 이날 지난 공판에서 밝혀진 대로 박시연의 카복시 차트의 오류를 인정하며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126회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워낙 치열하게 쟁점이 오가고 있고 또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 10차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새 여배우의 첨예한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네, 연예병사 관련 종합 취재입니다. 지난주는 연예병사의 외출, 이번주는 외출이 가능한 진짜 이유와 군체계 속에서의 불편한 동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밤에서는 파문 총 9일간의 좀 더 냉철한 시선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지난주 SBS 현장 20일에서 방송된 연예병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부대 임은 공연이 끝난 후 부대로 복귀하는 대신 시내 모텔에 짐을 푼 이들은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음주 또한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너무도 자연스럽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가지 말아야 할 성인 유흥업소까지 출입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열을 헤매다. 이는 군인 복무 규율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국방부가 발표한 연예병사 특별 관리 지침도 모두 위반한 겁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 언론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기사의 댓글과 SNS 국방 홍보원 게시판 등엔 비판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충실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로 입으면 다른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연예병사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폐지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할 거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인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에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수습을 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의 연예병사의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보고 오늘 아침부터 감사관들을 투입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처벌 수위를 논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행정안내실 앞에 와서 혹시 네. 만나뵐 수 있을까고 한번. 아, 저희 인터뷰가 제일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것 없고요. 연예병사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연예병사 제도는 언제 무슨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일까요?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연예인이 군대에 가면 연예병사가 된다는 생각도 들만한데 이에 대해 군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17년 전에 문선대와 통합해서 출범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예병사들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는 과정이 있고요. 일선에 있는 장병들의 위문 공연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나 이런 거는 아예? 예,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춤을 연습한다든지 뭐 예행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상 주된 업무이고요. 그리고 기숙은 이제 국방부에 있는 그 내무반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예병사의 정식 명칭은 국군 홍보지원대원입니다. 하는 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분명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군인입니다.